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파워앤돌핀 건강 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. 공기 정화기, 고무나무. 정말 이 공기 정화가 최고로 잘 되는 고무나무입니다. 벤자민도 공기 정화가 아주 최고로 잘 돼요. 공기 정화가 이 고무나무하고 벤자민이 이 책으로 높다 그러고 벤자민도 좋은데 이 고무나무가 더 좋다는 말도 있더라고요. 근데 산세베리아는 그 다음이래요. 이게 더 1순위예요. 이거를 제가 꽃꽂이에서 심어갖고 키가 많이 자랐어요. 그래서 또 꽃꽂이를 하려고 자르는데 저는 이제 바쁘다 보니까 유튜브 하면서 그냥 너무 바쁘게 하다 보니까 이게 꽃을 자주 들여다 볼 시간이 없어서 요즘에는 조금 먼지도 못 닦고 그러다가 이제 꺾꽂이 해갖고 닦으려고 이제 했습니다. 그래서 저렇게 자르려가지고 하는데 겨울에 추워서 속잎이 다 희끗희끗 해지고 몸살을 앓았어요. 저렇게 밑에 치는 잘라갖고 이파리 한 세 이파리 정도 자르면 한 손가락 한 개 길이 정도로 심어주면 되거든요. 근데 아무나 초보자들도 심으면 돼요. 이거를 꼭꼭 꽂아만 놔도 꼭꼭 눌러만 주면 눌러주고 물 주면 돼. 저 끝을 이렇게 뾰족하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갖고 꼭꼭 눌러서 심어가지고요. 저 큰 것하고 적은 거 이렇게 있죠. 저 가지가 겨울에 몸살 앓은 속잎은 잘라냈어요. 색깔이 안 이쁘잖아요. 잘라내고 이쁜 속잎만 지금 봄에 나온 거 이제 세잎 놔두고 저기 두 개를 화분을 또 만들었습니다. 제가 왕년에 많이 키웠어요. 꽃꽂이도 많이 하고 선물도 많이 주고 옛날에 한 20~30년 전부터 키웠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게 엄청 나무가 원나무가 커가지고 교회에다가 기증하고 행운목도 이 천장까지 다 가지고 교회에다가 기증했어요. 꽃도 몇 번 피고 행운목도 제가 이제 꽃꽂이도 하고 벤자민을 또 꽃꽂이를 많이 했어요. 벤자민도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한 16~17년 키우다가 주택으로 이사와서 죽었어요. 그게 너무 아깝더라고 정말. 그래갖고 꽃꽂이 꽃집에서 농장에서 꽃꽂이를 한 사람은 저밖에 없대요. 일반 가정주부가. 근데 왜 했냐면 저렇게 이제 꼭꼭 심어서 꼭꼭 눌러가지고 물 한 바가지 주면은 돼요. 그리고 거름은 이제 계란 껍질로만 저는 합니다. 영양제 살 필요가 없어요. 잘 자라니까 물만 잘 주면. 그래서 제가 농장에서 벤자민을 어떻게 꽃꽂이를 그렇게 하셔갖고 키우냐고 그래.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. 그게 이제 가지치기 하면서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아까워서 이제 버리기가 아까워서 이렇게 꽂아놓고 꼭꼭 심어서 눌러놨더니 한 10개 정도 심어놓으면은 한 서너 개는 살아요. 고무나무는 10개 하면 10개 다 살기도 하고 9개는 거의 사르니까 고무나무는 한 100% 가까이 무조건 살아요. 근데 벤자민은 그 중에서 10개를 심은다 그러면은 한 두세 개 정도 살아요. 그렇게 해갖고 제가 심어서 많이 선물도 했습니다. 키워가지고 교회에도 뭐 선물도 해주고 다른 좀 이렇게 이사한데 교회도 저 아는 그 언니가 목사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계란 껍질로 주면 돼요. 비벼서 이제 섞어서 이렇게 해주면 이 흙이 토질이 산성 토질이 알칼리성 토질로 바뀌면서 화초가 잘 되게 해줍니다. 그래서 거름이 필요 없고 죽에 거름 이렇게 엎어놓으면 막 그 계란을 쓰고 엎어놓으면 그 영양분이 또 빠져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잘 자란다고 합니다. 여러분도 그렇게 안 하신 분은 해보시기 바랍니다. 좋아요 구독 꾹 누르시고 이게 공기 정화가 너무너무 잘 돼요. 1등 벤자민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심어가지고 자라면 꼭 이렇게 꽃꽂이를 꼭 해주세요.
마냥 일자로만 키우지 마시고, 제가 이렇게 해갖고 금방에도 아르켜 드려갖고 꺾어져갖고 지금 잘 키우는 분이 있는데 몰라가지고 못하신 분도 있어요.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김정옥 엘빈 건강TV와 함께 우리 행복하게 건강하게 삽시다. 사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